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쉼터 힐링 상담가 초월입니다. 오늘 타로 운세로 여러분들을 찾아왔네요. 자, 오늘 해볼 주제는요. 지금부터 특별히 잘될 일들을 한번 알아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차분하게 가지시고 이 다섯 개의 동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좌측에서부터 코끼리, 전기뱀장어, 토끼, 불가사리, 거북이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제가 천천히 다섯을 세도록 할게요. 특별히 잘될 일, 같이 한번 알아봐요. 하나, 둘, 셋, 넷, 네, 그럼 코끼리를 골라주신 분부터 특별히 잘될일 알아볼게요. 네, 코끼리를 골라주신 분들 특별히 잘될 일들 같이 한번 알아봐요. 5 of Wands 카드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섯 명이 이렇게 막대기를 들고 싸우는 듯 보입니다. 자, 이 타로 카드에서 5번이라는 것은 대인관계에서의 어떤 상실감, 그리고 부딪힘, 그리고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어려움, 이런 것들도 의미를 하는데요. 특히나 막대기라는 거는 일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사장님, 부장님, 대리님, 여러분들의 부하 직원, 뭐 후임 직원, 이런 분들과의 갈등수, 그리고 사업을 하시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갈등수가 있는데, 직원들 혹은 손님들하고도 갈등수가 있고, 거래처와도 갈등수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런 것들을 뭔가, 부딪혀서 싸워낸다. 특별하게 부딪힌다. 부딪힐 땐 확실히 부딪혀서 결론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게 나타나요. 그리고 혼자 외롭지 않다라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는데 이 카드의 흐름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컵 8번 카드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빨간 망토를 입고 이 보름달이 떴을 때 어딘가로 이동을 하려 합니다. 자, 여덟 개의 감성. 그러니까는 내가 어느 정도 만족이 됐다라고 하면은 떠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있습니다. 자, 지금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은요, 그것들을 그냥 미련을 가지지 않고 떠날 수 있는 거고, 내가 싫은 사람이 어딘가로 이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나한테 어떤 피해를 줬어요. 어떤 희롱적 발언을 했어요. 정말 기분이 좀 나빠요. 자기는 잘못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만 얘기해요. 내로남불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 좀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이 이제는 좀 사라진다라는 것이 나타나네요. 그리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복잡한 머리, 예, 복잡했던 그 머리를 좀 풀어버리고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거고, 내가 계속적으로 머릿속으로 될까 말까, 막 생각했던 것들, 이게 될까 말까 두려워했던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떠난다라는 거는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볼게요. 그래서 하이프리스테스 이런 거를 통해서 공부, 경험해가지고 나는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좋다라는 것이고, 이 경험, 어려웠던 그 불화 기운의 그 경험에서 금수 기운으로 안정됨, 물건을 이제는 포장함, 이제는 결판이 남, 이런 것들. 법정 싸움 하려고 하셨던 분들, 이혼하려고 하셨던 분들, 가정에서 좀 힘들었던, 직장에서도 좀 힘들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다 책임지진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고, 거기서부터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나는 좀 마음이 편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할수 있고, 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 좀 편안하게 나 혼자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내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어떤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거고, 새로운 문화, 예술, 스포츠, 취미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중립을 지키면서 선인지 악인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그 해안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금미래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금미래에도 속하고 그먼 미래에도 여러분들은요. 이 여러분들 팔자에는 이렇게 편안한 모습이 있다. 뭔가 구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게 된다. 사람들이 나한테 찾아온다. 나한테 자문을 구하러 찾아온다. 이런 이야기도 됩니다. 자, 그럼 디테일 카드 한장 보고요. 이렇게 컵스 킹 오브 컵스 카드를 만나게 되네요. 나와 비슷한 그런 레벨이 높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거고, 좀더 높은 곳에서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거고, 또 높은 곳에서 나를 당겨줄 수 있는 그렇게 특별하게 잘될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점성 카드를 볼게요. 네, 3번 하우스네요. 결국에는 누군가와 더 높은 사람들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나와 맞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쪽으로 옮길 수 있다라는 거 특별하게 이렇게 잘 되네요. 네. 그럼 우리 코끼리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네, 우리 전기뱀장으로 골라주신 분들 지금부터 특별하게 잘될 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The World 카드입니다. The World라는 거는 타로 카드 덱에서 보통 21번 카드죠. 메이저의 끝입니다. 자, 메이저 카드는 0번 그 바보 카드부터 마법사, 뭐, 고위 여사제, 황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 경험들을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중에 어떤 경험이 많다. 내가 알바 경험이 많다. 아니면 내가 나이가 좀 있다. 아니면 내가 20대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친구들보다 뭔가 공부를 많이 했다. 아니면은 어른들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다. 책을 많이 읽었다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그럴 텐데. 이제는 근 미래에 여러분들 무언가 원하던 것을 하나는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버킷 리스트일 수도 있고 하나씩 해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사를 꿈꿨던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 수호신들이 지켜주는 느낌 있잖아요. 예, 좌청룡 뭐 우백호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룬다. 매듭 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끝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부던, 여러분들의 사업이던, 직장에 있었던 어떤 프로젝트가 너무 길게 장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곧 끝낼 그런 특별한 운이 있다. 특별히 잘될 운이 있다. 그러니까 잘될 운이니까는 결론이 잘 난다라는 것입니다. 매듭 지어진다라는 것이고요. 또문 카드 있습니다. 자, 요즘 우울증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어떤 길을 잘못 찾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보름달이 휘영청 떠가지고 그 길을 밝혀주는 것이다. 어두워도 갈 길이 있다. 내비게이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나에게 있어서 달이라는 거는 뭔가 가정에서의 음적인 기운, 뭔가 이루는 기운, 가정에서, 고요한 곳에서 편안한 기분도 됩니다. 자, 불면에 좀 시달렸던 분들은 이제는 조금씩 내가 잘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 하나씩 찾아갈 수 있고, 또 공부를 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내가 준군악방으로 막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서 한 길을 밝혀주는 그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라면, 나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는, 나에게 배우러 오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그런 학생을 만날 수도 있는 거죠. 자, 디테일 카드 한번 보죠. 정기냄장어 분들. 템퍼런스 카드입니다. 이런 모든 경험들, 그리고 나를 밝혀주는 그 달빛,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도 잘 조화롭게 섞을 수 있다라는 것도 나타나고요. 자, 여러분들의 그 조상님의 기운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꿈을 꾸는데, 조상님 꿈을 많이 꾸시는 분들,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탁에 좀 가까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내가 자주 봤던 그런 조상님이 나타나서 나에게 어떤 천운을 줄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워했던 일에 대한 매듭을, 결론을, 어두웠던 일에 대한 길을 제시해 주는 그런 운입니다. 자, 마지막 점성 카드로 보죠. 여러분들, 특별하게 잘될 일들 하나 볼게요. 네,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준다. 여러분들에게 빛을 준다. 그것이 직장일이건 어려웠던 일이건 어두운 일이었던 거, 길게 좀 끌어왔던 싸움, 이런 것들에 대한 결말, 그런 것들을 국가나 기업에서 해줄 수 있는 거고, 윗사람이 해줄 수 있는 그 해결, 그리고 나한테 생기는 그 지혜가 있다라고 나타납니다. 자, 우리 정기뱀장어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우리 토끼를 골라주신 분들, 지금부터 특별하게 잘될 일을 같이 한번 알아봐요. 예, 페이지 오브 스워드 카드네요.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어떤 교육, 뭐, 내가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사회에 발을 내딛었다 하는 분들이 두려움, 혹은 그 전의 그 기대감,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가 어떤 도구를 사용한다, 어떤 기술 자격증을 땄다, 나에게 어떤 임무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좀 있어 보이는 분들인데요. 거기서부터는 차근차근히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 될 텐데, 일단 이 카드의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적어도 나한테는 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좀 패셔너블해 보이잖아요? 무언가를, 미용 패션 관련이라든지, 아니면은 여성 뷰티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일을 해도 마찬가지고, 내가 거기에 대한 포장을 예쁘게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라는 거거든요. 나에게 도구가 주어졌다라는 거고, 이 공간이 또 생겼잖아요? 뭉게구름이 피어나는 그런 자연, 이산 위에서 그 공간이 생겨났고, 나를 사실은 품어줄 이 자연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카드의 흐름은 어떻게 갈지 한번 볼게요. 네, 나인 컵스 카드입니다. 조금 더 나를 더 편안하게 품어줄 사람을 만난다라는 거고, 내 개인적으로는 금방 배워서, 금방 습득해서 그거를 써먹을 수 있는 거고, 또내 만족감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오랫동안 이야기 안 했어도 요즘 뭐 카톡이든 뭐 텔레그램이든 뭐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인스타그램이든. 직접 통화는 하지 않아도. 그래도 멀리서라도 나를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들에게 내가 자랑할 거리도 생긴다라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술 습득이라든지 일이 어느 정도의 좀 진척, 그리고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를 시작했어. 그럼 친구들이, 야, 그거 뭐하러 하냐? 뭐 이러진 않잖아요. 축하해 하면서 나를 축하해 줄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초대, 내가 그들을 막 초대하고 그들과의 소통이 좀 늘어나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보면서 흐름을 보면서 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어느 정도 만족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자랑할 수도 있는 거죠. 뭔가 사진 하나 띡 올려가지고 더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성 간에 있어서 예전 재회하고 싶은 그런 이성들에게 내 카톡 프사를 이렇게 딱 올려놨다. 나 이제 이거 뭐 시작해. 나 이제 뭐 어디로 놀러 가. 이제 이런 거나 배우기 시작했어. 이러면은 사람들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뭔가 축하해주고 그 예전에 사귀었던 그 사람들도 나를 좀 바라봐주고 잘 지내니 정말 재회하지 않더라도 마음적으로 응원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볼게요. 자, 나이트 오브 스테이프스 카드네요. 특히나 이 재회를 꿈꾸시는 분들은 나에게 다가오는 이성이 있다. 그리고 이성운 앞으로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백마탄 기사 역마살 멀리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는 모습이에요. 소통이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뭔가 시작하면 그것이 알려지고 그것이 뭔가 좀 발이 달려서 멀리 가고,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그것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소문이 난다라는 겁니다. 장사가 어느 정도 돼서 내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고, 또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뭐 차를 사야 되고, 이런 모습도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카드 하나 보죠. 하이 프리스테스 카드고요. 이것도 만족감을 찾는 거고, 내가 어떤 중립에 설수 있는 거고, 마음에 어떤 평안함을 갖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병 자리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렇게 내 개인적인 일을 취함으로써 잘됨으로써 내가 국가나 사회에서 잘 해낼 수 있는 그 단체에서의 나의 직급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으로도 나타나겠습니다. 자, 토끼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하죠.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네, 우리 불가사리를 골라주신 분들. 지금부터 특별하게 잘될 일들 같이 한번 알아봅니다. 텐 오브 스워드 카드네요. 여러분들이 좀 무서워하는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칼이 온 몸에 목에서부터 이 엉덩이까지 쫙 꼽혀 있어요. 등 뒤쪽으로요. 이게 10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굉장히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분입니다. 인생이 다 희로애락을 겪는데, 슬픈 일도 있고 또 아픈 일도 있습니다. 자, 이칼 10개라는 거는 이 아픈 일이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거의 끝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디가 아팠다라고 해도 그것을 이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고, 그 마음이 편해지는 거고, 또 여기서 해가 뜨고 달이 뜨는 그런 모습이에요. 밝아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해가 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나는 그냥 여태까지 큰 그런 어려움은 없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더더욱이 더 괜찮아지겠죠. 자, 사주에 이 현침살이 많은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금기운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든지, 이런 분들은요, 무언가 더욱더 내가 좀 편해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지금 특별하게 잘될일중 하나는, 또 여러분들이 희망을 본다라는 거고, 이제 일어나서 움직여야 될 때다라는 겁니다. 어둠은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스타 카드, 바로 이 별이 떴네요. 별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덟 개 중에 큰거 하나.
자, 이게 뭐냐면, 이큰 거는 별. 여러분들 별이라 그러면은, 뭐, 그냥 별, 이렇게만 느껴지잖아요. 이 태양이 별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별도 별이에요. 태양이라는 건 항성이고, 굉장히 좀 밝다. 우리 태양계에서의 태양뿐만 아니라, 굉장한 그 항성들이 많죠. 멀리서도 나를 지켜봐 주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내가 명예운을 올라가게 할 것이며, 또 이성과 그 현실과 이상과 현실에서의 그런 조합을 잘 이뤄낼 것이다라는 거. 큰 미래에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명예운이 올라가고 내가 스타가 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중간에서 무언가를 잘 중재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병원에 근무한다라든지,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뭐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아니면 정신치료를 하는, 정신상담을 하는, 아니면 내가 요양사라든지, 이런 관련 시험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잘될 것이다. 라는 거 나타나고요. 디테일 카드 한번 보죠. 특히 우울증 겪었던 분들은 또잘될 거다. 이제 마음이 나아진다. 별이 보인다. 데스 카드입니다. 데스라는 것도 이제는 아픔, 죽음, 모든 것들에 대한,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이별,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새로 태어난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게 되면은 굉장히 그 밝은 근 미래가 있다. 특별히 어떤 것들을 확 끝내버릴 수가 있다. 결판이 난다. 내가 이혼하고 싶었으면 이혼하고, 독립하고 싶었으면 독립해야 되는 그런 특별하게 잘 되는, 그리고 이사 가서 잘 되는, 이사 가는 터가 좋은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 있죠. 또 하나 보죠. 이렇게 자신감이 생겨나는 거, 나에게 도구가 생겨난다라는 것인데, 그 도구와 퀸이 짚고 있죠. 칼을 짚고 있죠. 하늘 높이 쳐들고 있죠. 자, 사주에 신금이 있으신 분들, 천간 지지로 다 신금. 어떤 보석, 다이아 관련, 여성 뷰티 관련 사업 하시는 분들 상당히 더 좋겠다. 나의 직위가 상승한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자, 경쟁자를 물리쳐버리는 거죠. 마지막 별자리 카드 하나 보겠습니다. 10번 하우스입니다. 10번이라는 것은요, 나의 명예운을 의미하는 거고, 회사에서, 내 사업장에서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 석자, 내 이름 두자, 네자, 석자가 빛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회사가 잘 돼서 나에게 보너스를 주는 그런 상황도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가사리 골라주신 분들, 네, 여러분들 항상 이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거 믿고 그렇게 꾸준히 나아가시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건강 챙기시고요. 행복하게 또 계속 여러분들 만나 뵙고 싶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거북이를 골라주신 분들. 아,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지금부터 잘될 일들을 한번 같이 알아봐요. 6스워드 카드죠. 여러분들 이 카드 잘 아시죠? 자, 칼이 6개 꼽혀 있고, 배를 타고 어딘가로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그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어떤 이 길, 좌표를 찍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옛날에 운전을 할 때는 그 책을 보고 운전했어요. 라떼는, 막, 지도. 근데 요즘은 어때요? 지금 뭐, 자동운전, 자율주행이 되는 판에,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당연한 거가 됐죠. 인공위성, 그 위성의 힘이죠. 전파의 힘이죠. 자, 나에게 이 좌표를 찍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노를 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마치 옛날에 그 마님과
그 하인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나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술적이든 아니면 힘이 필요하든 아니면은 뭔가 좀 길을 알려주는 그런 선생님이든. 자, 여기는 풍파가 치고 있고 이쪽은 고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론가 건너가야 하는데, 이사 가야 하는데, 이직해야 되는데, 또 무언가를 사러 가야 되는데, 무언가를 팔러 가야 되는데, 내가 여행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라는 거죠. 자, 이번엔 바꿔서 설명을 해볼까요? 내가 이 사람이다.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생겨난다라는 거고요. 내가 보호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힘이 센데, 뭔가 조금,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이 경험자를 내가 취할 수 있다. 귀인이 와서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이고, 사람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좀 막혔던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건너왔네요. 이제 투 스워드 카드입니다. 이제 눈 감고도 이큰칼두 개를 내가 잡을 수 있는, 그리고 차가운 의자에 앉아서도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정신력이 생겨난다. 자, 여러분들은요, 실질적인 거, 내가 어떤 도구를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도, 또 나의 감적인 부분도 늘어나서 그 감적인 부분, 그러니까 사주로 보면은 뭐 편인이라든지 뭐 귀문 관살이 있는데 그것들을 제대로 실질적으로 잘 써먹지 못했다라면 이제는 막그 목기운으로 써먹는 거예요. 소통한다라는 거예요. 거래처가 생겨난다라는 거고 나의 기술 자격이 굉장히 빛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식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내가 어떤 회사에서 새로 들어갔는데 적응을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분명히 나에게 길을 안내해 줄수 있는 사람이 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어디 옛날에 내비게이션 없고 이럴 때, 부산에, 서울을 살다가 부산에 갔어요. 뭐 온천장을 찾아요. 찾기 쉽지 않잖아요. 맛있는 집 찾아요. 그럼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막 물어봐야 돼요. 그런 것처럼. 그것을 현대에 한번 적용 한번 시켜보세요. 그런 일들도 발생할 수가 있다. 특별하게 여러분들을 도와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스트렝스 카드네요. 힘이 생겨나서 이제는 이동해도 된다. 이사 가고 이직할 때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도구, 그것이 상당히 크다. 호랑이이다. 역마살이 돋았다. 이제는 움직여도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코로나 시대가 거의 끝나가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힘을 줄수 있는 그 손님들, 나의 스태프들, 나의 이윗 직원들, 같이 합심한다라는 이야기도 나타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점성 카드로 한번 보죠. 별자리 카드입니다. 마지막, 벌그라는 거. 처녀 자리 분들은 더욱더 좋겠죠? 그리고 황소 자리 분들도 좋을 거고, 염소 자리 분들도. 이 땅의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조금 바빠지고, 거기서 오는 실질적 이득. 길게는 나의 명예 운까지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게 이동하고 그리고 이동하는 데에 대한 도움을 주고 그리고 우리 가게와 내 사업장에 사람이 많아지게끔 이렇게 노력을 하고 내가 베푼 만큼 또 다시 돌아오는 것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래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잘될 것을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